자, 지금부터 할 얘기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얘기입니다. 1조 원대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부부가 잡혔는데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 60여 명을 동원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7년 동안이나 운영을 했답니다.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더 좀 특이한 케이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분이세요. 경기 북부경찰서 광역수사대 서동교 형사 연결을 해보죠. 아, 서 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1조 원대 도박 사이트, 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 겁니까? 예, 그 총책 밑에 운영팀, 홍보팀, 인출책으로 나눠가지고요. 예, 예. 홍보팀에서는 사이트를 홍보하고, 음흠. 운영팀에서는 해외에서 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인출책이 그 벌어들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총책한테 전달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아주 조직적이네요. 도박입니다. 기업처럼. 예, 예. 회원제였다고 알려졌는데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약 6천여 명이 가입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6천여 명. 이게 예, 불법 도박 사이트인지 다 알고 회원 가입한 거죠? 예예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가짜 사이트를 만들고 아주 조직적으로 운영을 한 걸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 무슨 IT 지식이 있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일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에요. 웨이터 출신 부부 맞습니까?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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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두 사람 다? 예, 두 사람 다 웨이터 출신입니다. 유흥업소의 웨이터와 웨이트리스 출신 부부가 어떻게 이런 일에 손을 대게 된 거죠? 이런 불법적인 일에?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웨이터 생활을 하면서 손님으로 온 그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알게 되어서 그 사람이 운영하던 사이트에 회원을 모집하고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받는 식으로 총판을 운영하다가 이제 돈이 되니까 본인이 직접 제작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스텝처럼 일을 하다가 그 노하우를 뭐 전수받아가지고 아예 자기가 운영으로 나선 거군요. 예, 예.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가내 수공업도 아니고 부부뿐만 아니라 남편의 누나, 뭐 처남, 온 가족이 다 동원이 됐어요. 예, 예.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지 않습니까? 그 가족 총책의 부인이 가담을 하거나 뭐 형제 한 명 정도가 가담하는 경우는 있는데, 예, 예. 이런 식으로 온 가족이 동원되고 가족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 사건이 더 주목받는 건데 그 60여 명, 일가 친척 60여 명을 다 동원한 이유는 뭘까요? 그 처음에는 소규모로 운영이 되다가 예, 이제 점점 회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조직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그 보안 유지를 위해서 보안 유지. 일반인들보다는 가족, 가족으로 부족하니까 지인, 예, 예.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다 보니까 일가족과 이제 지인들이 다 동원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로 조직 폭력들이 지금 폭력배들이 이런 걸 운영하는 걸로 지금까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 가족이 동원된 이유는 이렇게 하면 기밀 유지가 어떤 경우보다 용이하다는 점. 그래서 실제로 7년 동안 이렇게 쉬쉬하면서 운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알려지지 않았고요. 근데 이번에 예, 어떻게 덜미가 잡힌 거예요? 뭐, 통상적인 도박 사이트 수사하고 비슷한데요. 예, 인터넷을 예, 통해서 저희가 사이트가 운영 중인 걸 확인하고 그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일가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어떻게 썼습니까, 이 사람들? 1조 원대 도박판인데? 그, 보통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허화 생활하면서 예, 예. 뭐 도박 유흥비로 상당 부분 탕진했고요. 도박으로 번 돈을 또 도박으로 썼어요? 예예. 예. 그 외에도 예, 이제 뭐 사업 투자하거나 뭐 부동산 고가 외제 차량 같은 것도 매입하고 예, 예. 그런 식으로 사용 대부분을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 조사하신 거 수사하신 거를 예, 예. 보니까 장신구 명품 가방 부동산 이런 거 사드리는데 34억 원 썼다고요. 예, 예. 대부분은 유흥비로 탕진,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잡았잖아요. 뭐라고들 말합니까? 좀 뉘우치긴 하나요? 네, 예, 대부분이 뭐, 홀가분하다. 홀가분하다? 뭐, 그건 무슨 얘기죠? 예, 홀가분하다는? 좀 마음, 이제, 총책을 제외하고는 예, 다 마음을 좀 졸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건것에서 홀가분하다는 피해자들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뭐, 돈을 원없이 써봤다.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회원 가입한 사람들이 그동안 뜯긴 돈, 여기에 빠져들어서 뜯긴 돈이 1조 원에 달하는데 돈 원 없이 써봐서나 좋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다니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식의 비슷한 불법 사이트들이 얼마나 더 많을까요? 뭐 수치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은 상당히 많은 수백 개, 수천 개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백, 수천 개. 하나를 적발해도 또 유사한 사이트가 또 벌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뭐 이런 식이라면서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고 서버는 또 외국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잡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예. 아, 앞으로도 좀 꾸준히 적발을 해 주시고요. 예, 예. 예, 예. 홍보도 많이 해서 이 사이트가 불법인지도 모르고 또 뛰어드는 청소년들도 그렇게 많답니다. 이런 거 예방하는데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경기 북부경찰서 광역수사대 서동교 형사였습니다.